안녕하세요. 내 심장을 사랑해서 네, 모범 환자 네, 수명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네, 모범 환자 네, 병원 생활 6년 차고요. 모범 환자. 네, 모범 환자입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정신병원 돌아다니면서 예. 네, 치료는 받고 있지만 뭐 그렇게 썩 효과는 없는 아직까지는 네, 그런 역할이고요. 그런데 이제 수리희망병원에서 승민을 만나게 되면서 네, 많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서 또. 다시 한번 세상 속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용기를 얻는 친구 역을 맡았습니다. 또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잘 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제는 좀 어지러운 느낌이 있어서 가발을 좀 공기가 안 통하니까 예, 예, 원래 그 가발 벗고 이렇게 쉬고 있고 이러진 않았는데 예, 예. 언제 한번 가발을 벗었는데 이제 옆에서 아재가 보고 계시다가 아재 네. 아재라고 표현하시죠 요성 씨를 예예 예. 네, 아재가 보고 계시다가 예. 간호사 역할답게 빨리 병원 이제 빨리 얼음팩을 가져오라고 예. 네, 처방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예. 네, 그래가지고 선배님 네, 아재 덕분에 네, 예. 이제 얼음팩을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요. 우리 여진구 씨 같은 경우는요. 저 처음에 그 화이 영화로 화이. 여진구 씨를 처음 봤었는데 네. 되게 그 섬세하고 여린 면을 저는 봤어요. 예. 남자다운 면보다. 그래서 처음에 수명이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참 마음속으로 땡큐 했습니다. 작가님이 저한테 정말 수명이란 친구가 똑똑한 아이라는 예.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또 그 똑똑하다는 걸로 다시 한번 수명을 생각할 그런 기회도 됐었고요.